제대로 안 된 부분하고 내가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갔구나 한 게 딱 알잖아. 나는 빼먹은 거야. 그걸 어떻게 빼먹을 수 있어? 거울을 아예 까먹고 그리고 발매트도 안 갔다고. 그럼 왜 그걸 안 할 수가 있어? 샤워실 아, 나올 때 발매트 빼고 휴지가 쓰던 게 한 반 정도 이하로 남아있으니까 빼버리고 새 거 껴줘. 얼마 안 남아있을 경우가 네. 자, 오늘은 집안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읽어보려 합니다. 도시 생활하면서 꿈꾸던 작은 로망인데요. 여기다 상추, 고추, 애호박, 수박, 감귤나무, 바오밥나무. 그럼 본격적으로 턱수부대 말년 맹장 삽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랄한다 지랄해. 아이 야 이기적인 새끼. 안녕하세요. 저 여기 그 화분 있던 거를 여기로 좀 옮겨 심으려고요. 어, 그렇게 하세요? 네, 지금. 아이고, 힘드네요. 그렇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비상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거 걸음이에요. 좀 선호사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걸음을 안 주면 모든 게 안 돼요. 걸음은 많이 써도 돼요. 아, 예, 예. 뭐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고추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고. 잔디야 가라 좀. 안녕. 어디 가니? 상주 좀 잘 자라게 해줘서. 파란색 지네. 옛날에서 연변에서 먹었던 그 지네 같은데 이거? 지금 아들이 성장 속도가 장난입니다. 지금 진짜 상추며 깻잎이며 아들이 지금 와 하루가 다르게 크네 진짜로. 내 놀랬네.
갔다 왔다. 무차야 지린다야 무진다야 비켜봐 기분 안 좋으니까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새참에 또 빠질 수 없는 요 막걸리 모든 것이 완벽하다 지금 잘 먹겠습니다 새참에 이는 막걸리가 빠질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응? 이래 찢어 먹는 맛이야 응? 안에 좀 덜 익은 것 같다 괴물아 씨 와 간장이 진짜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이 맛에 농사 짓는 거야 이 맛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 짓는 거라고 아 뜨겁다 야다 야다 대주스럽다 이 새끼 취했네. 취했으면 조용히 들어가라 임마. 아내가 좀만 더 익었으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겉바속 촉이네 이거. 아, 꼭 눌러줘야 얇게 펴지면서 반죽끼리 결속력이 좋아진다고.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낫다. 세장만의 가장 성공력이네 그렇게 찌짐 석장에 막걸리 한 통을 다 조진 저는 째리씨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옆구리가 많이 시리네요 오늘 같은 날은 저 멀리서 커다란 광주리에 새참을 이고 와 환한 웃음으로 막걸리 한 사발 따라줄 예쁜 각시가 그립습니다 또 독건 오청각 빙이 되기 전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커라.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딱 수시로 따먹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심.